했지. 앞에서는 삼계탕 끓여 바치고 뒤로 씹고. 로라가 신장병 걸릴지도 모르니까 열량 줄이자고 할 때 순순히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소리 해 소리. 언니 뭐라고 야단쳐서. 결정적인 건 네가 떡대 때려서 이렇게 됐어. 말 못하는 짐승. 언제부터 말 못하는 짐승? 언니가 애견 노트 보내라는 얘기만 아니야. 네가 개털 때문에 음식을 먹네 못 먹네. 그만 들 좀 해. 버스 다 떠났고 소원대로 바라던 대로 나 이혼했어. 됐구만. 왜들 싸워? 무슨 창피야. 마모 얼굴 어떻게 봐. 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찍 왔는데요 뭐. 천천히 주세요. 네. 이뻐졌다. 보톡스 맞았어? 아니. 농담이야. 잠은 잘 자? 넌 그래도 결혼한 모습 보여드렸잖아. 효도한 거야. 시누이들 많이 힘들게 했어? 서로 안 맞았던 거지 뭐. 다시 합칠 가능성은? 입 뽑듯 확 맞았구만 확 데리고 나오지. 그럼 결국 형제간 의갈을 놓는 것 되잖아. 하긴 우리 엄마가 그랬어. 결혼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라고. 참고 살지 말라고. 길지 않은 인생. 우리 봄에 참 행복했었는데, 그치? 언니 오빠들 때문에 서로 치고받긴 했지만 그때가 너무 그리워. 나도 언제 제일 많이 생각나? 눈 뜨는 순간부터 잘 때까지.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니? 어이없어 정말. 너무나 멀쩡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차에 탔는데 어떻게? 난 임종도 못 지켰잖아. 엄마 돌아가시는 줄도 모르고 그걸 잠만 잤으니 얼마나 외롭고 안타까웠을까. 영혼은 알 거 아니야. 차 타고 오시면서 무슨 말씀 없으셨어? 유언 비슷한 거. 그냥 연두저고리 다홍 치마 입고 시집 올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백발 할머니 됐다고 그러고 음악 틀어달라고. 만남 좋아하시거든. 노사연 만남? 전주곡 나오고 미러로 엄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나 다정하게 웃으시는 거야. 작별 미소셨구나. 전주곡 뜨는데
우리 딸은 운전도 잘하고. 그게 엄마 마지막 말이었어. 만남 들으시면서 운명하신 거야? 그런 것 같아. 노래 마지막 가사가 너를 사랑해. 꼭 엄마 유언 같아. 엄마 마음. 너무 보고 싶어. 우리 한 번씩 만나서 엄마 얘기하자. 다른 사람 붙잡고 눈물 바람하면 누가 좋아해. 늦는데 드니? 옷 갈아입으러 들어왔어요. 뭐 중요한 약속 있어? 런닝이 찾았어요. 저기 로라 기사 봤어? 네. 혹시 연락 없었어? 있었어? 네. 니네 만난 거야? 예. 왜? 이따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뭘 들어와서 얘기해. 회장님 들어오세요. 들었지. 나도 설 대표랑 끝난 거.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얘기 안 하기로 약속해서 말은 못 하는데. 설이 씨. 알어. 알어? 설이 씨가 얘기했어? 보경이가 전화 온 거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리는데 설이 씨 쓰러졌다고. 어머. 보경이 사촌 언니 중국 가 있어서 그 오피스텔 봐주거든. 그래서 심각해? 응급실 갔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마침 설이 씨 그 병원에서 진료받았어. 혈액암 4기라고. 놀랬지? 믿어지지가 않아. 악화됐대? 어제 퇴원했어. 그 부모님 절대 아시면 안 돼. 자식이 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인데 아셔봐. 잘못되면 먼저들 돌아가실 수 있어. 너가 모르는 거 있는데 우리 사귀었다고는 할 수 없고 좀 애매하게 끝났어. 너 좋아했지, 설이 씨? 느꼈어. 그렇게 잘해주는데 눈치 못 채면 곰탱이지. 나한테 대하는 게 영 거식한 거야. 일단 결혼만 하면 잘해주겠지 기대했어. 어쨌든 너무 안 됐어. 나 같으면 애초에 설 매니저 택했을 거구만. 그 집서 반대한 거야? 아니. 나한텐 황 작가가 첫사랑이었거든. 너무 걸었나? 종아리가 땡겨. 왜? 걱정 생겼어? 설이 때문에요. 로라 만나는 것 같아요. 물었더니 이따 들어와서 얘기한대요.
안 만나면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알아듣게 잘 얘기하면 들어. 서리 때문에 이혼한 거면 어떡해요? 그럴 것 같으면은 결혼도 애초에 안 했지.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도둑 인터뷰. 와, 난 넌지도 모르고 얼마나 욕했는데. 그날 다친 데는 없었어? 골목길에서 살짝 박은 건데 뭐. 너한텐 여러 가지로 미안해. 오늘 밥은 내가 살게. 밥 갖고 될 문제 아니지만. 됐어. 엄마 죽음 겪으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별거 아닌 거 있지.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면 끝인 거 아니야. 삶과 죽음 함께하는 거야 보니까. 동전 양면처럼. 나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한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동안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마음먹었어. 힘내. 비호 지킨 림프종 완치를 놓대니까 서리 씨 잘 이겨낼 거야. 젊을수록 전이 속도도 빠르대서. 우리 회사 문 닫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더 이상 최악은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이 더 최악이야. 어머님 그래도 너 잘 되는 모습만 보셨고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리 씨야 완치를 높은 편이래잖아. 희망을 갖추려고. 사람들 입방아 신경 쓰지 마. 안 써. 서리 씨 완치되고 너랑 잘 돼서 저쪽 신우들 통탄의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다. 큰 신우 막내 신우. 우리 오빠 장모님은 좋으셔. 애를 낳고 안 낳은 차이 같아. 그런가? 우리 결혼해서 꼭 애 낳아야겠네. 이렇게 살아요. 내 집은 아니지만. 훨씬 좋은데요? 그냥 오죠. 시간도 늦었는데. 손님으로서 사온 거 아니에요. 로라 씨 생각하면 언제나 화사한 꽃이 연상돼서요. 나는 뭐가 연상되는지 알아요? 설레님. 과찬. 앉아요. 오늘은 어땠어요? 열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녁은 얼마나 먹었어요? 시킨 대로 스테이크 먹었어요. 야채 듬뿍해서. 나도 지영이랑 스테이크 먹었어요. 혹시 떡대 있나 했더니. 감염 때문에 안 돼요. 보고 싶어도 참아요. 나 때문에 떡대도 못 데려오고. 복영이가 잘 걷어주니까 괜찮아요. 복영 씨한테 내가 은혜 갚는다고 해요. 네. 뜨거워요. 조심해. 뭐예요? 항암 효과 있다는 버섯 구해서 끓였어요. 좋은데요? 뱃속이 그냥 시원하게 따뜻한 게. 생각해봤더니 이대로 치료에만 전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님들 좋아하시겠어요?
내 문제 한창 시끄럽고 서리 씨 몸 상태도 말씀드려야 하고 같이 있으면 된 거예요. 내 맘 알죠? 어떻게든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로라 씨한테 청혼할 거예요. 그 희망으로 살게요. 마음 변하지 않기. 지금 약속 지키기. 너 예비 매형 꼭 나와야 할 텐데. 서리? 네. 11시가 됐는데 왜 안 주무시고? 네 얘기 들어보려고. 만났어요, 한 번. 그러니까 왜 만났냐고. 기사 통해서 자기 이혼 얘기 듣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온갖 억측 오늘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전 말렸어요. 근데 결국 했어? 왜 했대? 신우일 때문에요. 그 황 사장 시집살이 시킬 성품 아닌데 그 아주 지적이고 얌전해. 겪어봤어요? 보면 몰라. 얼굴에 심술 하나 없잖아. 왜 열두폭 치마가 모자라게 덮어? 로라보다 그 신우 역성드는 거예요? 아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대요. 고상 떠는 여자들이 맘먹고 못되게 나와봐요. 대책 없지. 그래서 어떡할 거야? 어떡한데? 그런 얘기까진 아직 안 했어요. 넌 안 만날 거지? 얜 미국 갈 거잖아. 당신한테 물었어요. 전 미국 갈 거니까요. 됐어, 그럼. 경우 있는 애니까 연락하고 그러지 않겠지. 이혼녀 며느리 드릴 순 없어.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들어 했지만. 주무세요. 그 오피스텔 어디냐? 내일 가보게. 어서 와요. 신부로 왔어요. 이거 갖다 드리라고. 도시락요. 꼭 완치돼서 좋은 남편 될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